그때 시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랑 제가 죽음의 세상을 갔다 온 날이랑 똑같고 저는 체험을 하러 갔기 때문에 짧게 팩트만 얘기하면 가서 관 안에 갇혔어요. 그 재현숙 집사님의 시아버지는 관 속에 꽝 얼음으로 이제 얼어 있고 그 사각 관 속에 사선으로 삼각으로 우리는 사각관에 사람 하나밖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각관에 사선으로 삼각형을 따기가 아래에 그 재현숙 집사님의 그 시어른이 딱 꽝꽝 걸어가 있어요. 그 제가 깨어나서 알았어요. 그분인 거는. 그런데 저는 이제 위에 딱 그 딱 반등이 딱 그 이래인데 얼음이 저 여기까지 얼었어요. 그럼 이게 착착착 떠나서 제 머리까지 오면 저 완전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삶이 어땠냐면 불평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려고. 불평, 불만, 아무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아팠어요. 우울증으로 완전히 시달리고 몸뚱이가 아니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바꿔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약간 두려움이 살짝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얼었으니까 나 여기까지 얼면 죽는 거구나. 그 어떡하지? 그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감사를 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인 거예요. 감사를 해라.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감사를 그냥 하라고.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답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요만큼 녹아 내려가요. 이거 뭐지? 그럼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했어요. 또 조금 내려갔어요. 어머 감사하니까 얼음이 녹아 내려가네. 감사함을 안 죽을란가 보다. 이래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니까 여기까지 얼어있던 얼음이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막 계속 감사를 하니까 발끝이 다 녹았어요. 네. 제가 간에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때쯤이 이제 새벽 한 6시쯤 되었는데 목사님이 옆에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속에서 계속 막 감사합니다 3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여자가 왜 이러냐 하고 막 여보 막 뭐 죽었나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여보 왜 그래 막 이러고 왜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옆방에 가서 딸을 깨우더라고요. 언니 너 엄마가 지금 좀 이상해 그러면서 딸이 영안이 열렸는데 엄마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가만 놔주지 이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왜 제가 눈을 뜨지 않고 계속 30분을 감사했냐 눈이 뜨기 싫은 거예요. 여기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쪽 세상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서두에 이간 중에 다른 거 하려고 했었는데 또 성경님이 이걸 먼저 하게 하신 어쨌건 눈이 뜨기 싫어가지고 30분을 하고 계속 있는데도 목사님이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잠이 완전히 30분 흔드니까 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서 왜 예수님 만났나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한 달 동안을 그쪽 세상에 가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잖아요. 그럼 죽고 싶어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한 달쯤 됐을 때 의식을 차렸어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정신병자가 되겠구나. 거기는 갈 때 내가 가야 되니까 기쁘게 살아야 돼.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불평 안 해요. 그날 이후. 입이 진짜 감사가 안 나와도 입만이라도 감사해. 그래야만이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어쨌건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제가 한 10분 정도를 한 주간 들어보니까 제가 갔다 왔던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그 고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어쨌건 오늘 제목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죄인이었어요. 정말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뭐 사실 사춘기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죄는 많이 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했어요. 잠언서 시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했으니까 뭐 큰 살인죄
지어갖고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죄 많이 지어갖고 감옥 갔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몰라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제가 그 너무 사실 세상적인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성경의 고린도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 나오잖아요. 은사 9가지. 거기에 보면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치는 능력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 그 사춘기 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16, 17 읽을 때도 하나님이 그 성경 읽는 눈을 열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작은 성경을 내가 다니면서도 밤 1시에도 일어나갖고 성경을 읽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고 근데 너무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사실 재미없잖아요. 근데 재미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그때 맞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춘기 그 16살 어린 요즘 사춘기야 많이 빨라졌지만 그때는 15, 16일 때를 사춘기라고 했거든요. 네. 별로 그 배울 것이 없었는 적이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이 성경이 탁 읽으면 이해가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그 지혜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의 9가지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가 체크를 했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쳐 이제 그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 유명하신 그 은사자에게 하니까 이거 내가 나타난 현상이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였구나. 그러니까 돌멩이를 하나 탁 차면은 돌멩이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머리에서 빌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이거 너무 신기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몰랐잖아요. 그거를 모르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아 내가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중에서도 저는 계시록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데 저는 그 사춘기 때 계시록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 1시에도 일어나고 요즘은 신천지가 너무 계시록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계시록 좋아한다는 말도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쨌건 너무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때는 누가 옆에서 해석을 착착 해주듯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의 나라 그때 제가 깨달았는 게 뭐냐 하면 아 나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내가 참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구나. 이거 한글만 알면은 이걸 읽으면 천국을 가게 해놨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을 알아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깨달아서 천국을 가게 해놨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유명한 목사님 못 만나도 성경책만 들고서 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그 감사했었어요. 근데 참 제가 간증을 이렇게 간증설교를 하면서 생각나고 참 항상 마음속에 좋아하는 분이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정말 좋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한, 저하고는 정반대로 너무 똑똑한 분이었잖아요. 너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학지식을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아, 내가 세상의 학지식, 박사, 모든 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안에서는 무익하구나. 나는 작아지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크다 이런 이름인데 바울이 나 작다 이렇게 이름해가지고 다 버리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겠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같이 여기겠다 이랬지. 똥같이 내 학박사 좋은 가문, 이 좋은 학시 좋은 이 가문의 재물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삼층층을 갔다 왔잖아요. 성경의 고린도에 보면은 삼층층을 가서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다 얘기를 해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삼층층에 가서 받는 것들을 말을 못하겠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겠다. 왜?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내가 만약에 꽃을 봤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꽃을 봤는가? 너무 많은 꽃들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자동차를 봤다 하면 비행기를 봤는가 또 넘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본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할까봐 가히 말을 못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말고도 여러 번 그런 깨달은 거 직접 제가 어느 날은 이 교회에서 하룻밤에 9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룻밤 사이에 본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 바울의 이거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맞네. 나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이번 주간에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사장님 그 부분은 조금 바꿔가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거는 성도들한테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아니, 응답이 없어요. 그거 아직 말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서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건 이 바울의 이 삶이 너무 겸손해. 겸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받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시를 줘서 세 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가시를 줘가 너무 병이 들어서 뭐 성경에는 눈병이라고 뭐 이렇게 뭐 나와 있다 이렇게 또 뭐 학자들이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나와 있는 정도니까 너무 고통이 심했으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저는 그 결혼할 쯤에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거를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되게 적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막 스킬을 가지고 벽에다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써붙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 것이 많다는 게 너무 내 기준으로 자꾸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셔는 안 되겠다 해가 써붙여갖고 막 수입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건 우리가 사실은 뭐 많이 배우셨잖아요 다들.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 일주일만에 한번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 뭐 공부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배우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 읽으면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요즘은 유튜브는 어디에 막 털면은 줄줄 나와요. 막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릴 때 뭘 하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산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도록 드리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아, 네. 네.
제사에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물을 우리가 그러면 예물 헌금을 드려야 되네. 이 헌금은 그냥 기본적인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진짜 예물이 뭐예요? 진짜 예물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의 제사.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이 해줬으니까 그 피를 예배 드릴 때마다 내놓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이 피 흘려가고 우리가 지금 천국 가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진짜 피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한정한 삶을. 아, 또 노력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아, 또 걱정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걱정되더라고요. 아, 믿으려고 했는데 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불만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상한 심령을 찢는 거잖아요. 상한 심령.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잖아요. 우리 다 힘들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남들의 삶을 몰랐을 때는 나만 힘드는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그래서 뭐 원망 불평했더니 죽음의 세계에 한 시간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는데 다 힘들어요. 대통령도 힘들잖아요. 뭐 대통령 뭐 부러울 곳 없는데 뭐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뭐 근세자는 하나님이 안 세우면 안 세워진대잖아요. 세워졌으니까 자기도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도 없고 뭐 재산 많은데 그냥 살면 되는데 나라의 짐을 져야죠. 시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혼자 못해요. 가만 놔두면은 뭐 딴 길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1천만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걱정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와서 한 시간 동안 예배를 잘 드리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진짜 우리 바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안 주잖아요. 마음에 들어야 주잖아요. 다윗 보고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또 솔로몬에게도 1,000번째 드리니까 아이고 흡족하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랬잖아요. 우리도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이고 하나님 한 주간 잘못 살았어요. 제가 막 기도 제목도 많고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린 예물 똑같은 만원, 2만원, 뭐 3만원, 10만원 드리더라도 드릴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예물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하나님 기준. 그래서 드리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제가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신명기에 약속한 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을 완전히 파해주세요. 이렇게 그 우리 경제권을 가로막는 것들은 사단의 진을 파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냐 오냐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거라. 이러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소원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거 좋지만 한 시간에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할 때.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효과 있는 기도가 작정 기도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얘기하고 이제 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전부 다 이회순 지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지사님 가족 사람은 많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100명도 앉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근데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작정 기도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주일이나 30일이나 40일이나 70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5분이나 10분이나 1시간이나 시간을 정해서 정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때까지 그 예수 믿고 수십 년 살면서 50년 이렇게 살면서 해보니까 작정기도가 제일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작정기도를 했을 때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작정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는데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제대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 주일마다 일하러 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짱해요.
근데 사고가 나서 맨 마지막에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여기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여덟바늘을 꿰맸어요. 근데 계속 주일날 가서 다른 사람들을 평범하게 그냥 일하고 오면 사고가 안 날 텐데 주일날이면 교회가 가고 싶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문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교회, 그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났었어요. 10시 반 때만 땡그랑 교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교회도 못 가고 막 울고 이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고가 나니까 회사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사고가 나가 여기 이제 8바늘 꼬르면 이제 피가 출출 나니까 집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가는 데는 안 해야겠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놀 수도 없잖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소녀가장인데. 소녀가장이었거든요. 제가. 네, 소녀가장. 모르셨죠? 네,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노시하셔서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돈도 못 벌고 오빠는 군에 가버리고 남동생은 공부해야 되고 제가 벌어서 보내야 되고 나도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소녀가장이었어요. 근데 저녁엔 학원 또 가야 되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누가 옆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마 우리 작전기도회가 응답받으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3일 금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 3일 금식을 난생 처음 작전기도도 안 해봤고 뭐 금식이라고는 안 해봤는데 날 보고 3일 금식을 하래요.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데 사춘기 때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래가 그러면 응답이 잘 된다는 거라 가르쳐주는 사람이 옆에서 백은성 권사님이라고 그때 늘 저 옆에서 그 멘토가 되어주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이고 그래 다선아 3일 금식을 해봐라 그러면 엄마 응답이 잘 된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교회도 가야 되겠고 그래 이제 그럼 해봐야 되는데 우회해야 될 거예요. 집에 있으면 우리 엄마가 밥도 안 먹고 그래 있으면 난리가 날 텐데 저기 칠곡 동명 호랩산 기도원을 가면은 거기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6살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유리 교통수단이 안 좋았잖아요. 물어서 버스를 타고 혼자서 거기를 갔어요. 그 고개를 넘어서 걸어서 갔더니 이틀 중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가지고 3일째 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종일. 마음이 너무 철렁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지금 주일날 일 안 하는데 하려고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틀 저녁때가 되니까 내일 되면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3일 하고 가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정말 기도를 응답을 주기는 주는 건가? 그때까지는 뭐 기도 응답은 뭐 첫 번째 해봤는 거 그거 하고 크게 막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마 오늘 저녁에 그냥 비도 오는데 니를 갈까? 인간의 마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막 기왕지사 올라왔는데 막 하룻밤 더 자고 막 잠만 자면 내일 내려가면 되니까 했는데 그날 밤에 응답을 줬어요. 놀라운 응답을 그날 밤에 생애 처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방언은 교회에서 회개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막 적방언이 All is my soul in gamma 했을 때 있으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게 막 말도 뭐 보통 방언이 보면은 그냥 랄랄라 뭐 이런 방언이 있다. 나는 방언이 하면 내가 제대로 못 배운 내가 들어도 이게 일본 방언이구나, 이게 미국 방언이구나, 이게 러시아 방언이구나 다 알아먹도록 왜 들었는 거 있잖아. 소련 거는 뭐 좀 살락살락하고 뭐 이런 거 있고 일본은 오마상 있어서 이게 진승이네. 막 상자가 나오면 일본 방언인갑다 하고 무슨 살락살락하면 뭐 러시아 방언인갑다 하고 뭐 미국이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막 방언을 이렇게 뭐 어쨌건 뭐 여러 나라 방언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는 처음으로 방언 찬송을 불렀어. 받았어. 근데 그냥 방언 찬성을 뭐 It's can me one night to be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받았던 그 방언 찬성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막 이런 찬송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거기서 막 혼자서 이제 답답하니까
아무도 없는 주황산 같은 그 성전 안에 지 혼자서 이제 내일은 내려가야 될게 막 울면서 하니까 갑자기 입에서 그 찬양이 3절까지 나오는데 한 절 딱 부리고 우리나라 말로 딱 하고 한 소절 딱 부리고 우리나라 말로 이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듣고 숙소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몰려왔나 봐요. 나는 처음에 내 혼자 있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다 왔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방언 찬송을 막 하고는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또 기도를 막 했는데 막 애완 기도를 했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막 이제 그 찬송을 하고 막 다 올라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가 어찌 이러느냐 막 하고 막 했는데 이제 몇 시간 기도하고 나서 제가 뒤에 올때 사람들이 몰려와 있던 어떤 아가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인 줄 알았어요. 아까 기도하실 때 다 제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막 그러면서 집 주소를 묻고 막 집 전화번호를 묻고 어쨌건 저는 뭐 거기서 적어주고 온 걸로 끝났고 집에 와서 한 시간 만에 직장에서 탁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일 안 해도 된다는 곳에서. 아멘. 네. 그 일로 제가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아, 네.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성경학교를 가게 되고 또 이제 이 뭐 신학을 해야 된다고 이래 길을 열어갖고 이제 직장을 때리치우게 된 거를 제가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혹시나 간증이 자랑이 될까봐 정말 자기가 본 것 외에도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어요. 아,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때 정상적인 학교를 가서 교육받지 못한 그 불편함 외에는 내 삶이 정말 좋았구나. 왜냐, 네.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막 구름 위에 날아다니듯이 살다가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은사 받고 계속 막 날이면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사니까 막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구름 위에 살듯이 이렇게 살다가 와서 이제 그거를 그때 몰랐어요. 근데 요즘 설교하게 돼갖고 내가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아 그래 결혼하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할까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막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기도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결혼까지도 환상을 다 보여줬으니까. 목사님 손 딱 보고 그날 저녁에 철회하러 가니까 그 환상 속에 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름 위에 걸어다니는지 편했지 않습니까? 뭐 고민이 많이 없고. 어쨌건 이런 삶을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의 팩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실 나를 이렇게 죄인된 나를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속 기도의 응답으로 네, 계속 예, 히브리서 9장 그 20절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정말 염소와 그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다 우리 죄를 없애지 않습니까?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송아지 끌고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 지었으니까 이 송아지한테 피 발라가지고 내 대신 너는 저 감냐로 가거라 이러고 나는 죄 사함받고 그랬는데 그게 안 하고 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로 안 하고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피 지금 다 흘려줄게 너희가 지금 60년 100년 흘릴 그 피, 송아지 염소 흘릴 피를 내가 다 흘려줄게. 앞으로는 그 피만으로 너희는 속죄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좋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드릴 때도 감사하지만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감사해요. 피 흘려주셔서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 정말 좋아한대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말 제일 좋아한대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러면 정말 좋아하신대요. 예뻐하신대요.
우리도 부모님한테 할 때 아버지 감사해요,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가 내 죄를 다 속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도 사실은 100년 사는 거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다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벌벌 타는데 우리 영혼이 있다고 해, 상상을 해봐요. 끔찍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저 좋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막 산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좋은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니까 예수 믿으려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우리 수십 년씩 기도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아니잖아.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믿으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 더 하고 제가 이제 마치고 기도도 그렇게 작전 기도하시면은 우리가 되고요. 누가 천국 지옥을 이렇게 성경에도 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안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또 의심해갖고 불신말을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 항상 기도할 때 제가 무슨 기도에 집중을 하냐면 막 기도하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가 해요. 근데 내 믿음을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믿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믿음 선물 좀 주세요. 막 이 기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해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지금 뭐 식구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저 대형 교회에 만 명, 10만 명보다 더 좋아요, 집사님. 왜냐하면은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로또 그 재앙 많은 세상에서 딱 그런데 노시 그래도 거기서 하나 구원받아가 소돔성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노아도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의인이다 하고 칭함 받았잖아요. 우리 식구가 사실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산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생활을 여기서 한다면 우리는 합격이에요. 그럼 하나는 우리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주 기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또 한 달 동안 살면서 우리 이미선 지사님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편집사님 가정에 또 모든 그 교육 문제나 아이들 또 그 문제 또 우리 한건사님 집의 문제 뭐 식구가 적지 않으니까 뭐 이름이 줄줄 나와요. 우리 뭐 금국기 건사님, 예, 은대원 건사님, 뭐 김복태 지사님, 우리 배생수 장로님, 예. 다 위해서 사실 큰 교회면 그렇게 못하지만 적은 교회니까 줄 그냥 앉으면 이름이 줄줄줄 그냥 나와요. 기도할 테니까 위험한 세상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면은 좋아서 사실은 우리 팩트는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돼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참 부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저만큼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데 지금은 제가 자녀들 기도도 하지만 손주들 대해서 믿음이 명문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손주 대해서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손주 대해서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막 오면은 저는 이제 뭐 다니잖아요. 다니니까 아이들 교육하면서 자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사이가 아이들 막 교육을 교회 막 데리고 가고 아침에 데리고 갔다가 오고 둘을 또 엿들고 갔다 오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딸은 또 사이한테 또 조심스러워요. 말 잘 못해요. 근데 오히려 사이가 조금 믿음의 가장이 되어 있잖아요. 다행이다 하면서도 이 유튜브 다 있어가지고 요즘은 듣고 그런데 우리 딸이 참 귀하고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모태 신앙들이 그게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불교 집에서 믿은 사람들은 막 할 말이 많았으니까 뜨겁게 막 믿고 막 금방 응답받고 이런 게 있지만 모태 신앙은 꾸준하게 뿌리가 있어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불경이 있던 집에 막 무상성이 된 집에 사람들은 막 기딱빼딱을 잘해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아직도 안 나오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전하며 또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수님의 피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